안녕하세요. 샤프라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작업 순서는 스케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면으로 시작되는 작업 순서로 교체했습니다. 더 빠른 페인팅 속도와 업로드를 위하여 시행한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은 내가 원하는 기본 컬러로 포즈를 잡아줍니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한다면 좋겠지만 우선 형태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경을 살짝 넣어주면 캐릭터의 색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세부 묘사는 무시합니다. 큰 면과 형태에만 집중을 합니다. 디지털 페인팅의 장점은 무한 수정 가능한 것이 참 편합니다. 내가 원할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방향과 큰 형태를 어느 정도 만들어줬다면 다음은 착용하고 있는 의상과 필요한 장식 등을 찾아줍니다. 이 부분 역시 큰 형태만 찾아줍니다. 지금부터는 빛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환경색과 고유색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을 추가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눈높이를 살짝 올려서 디테일을 찾아주기 시작합니다. 절대 한 곳에 머물지 말고 한층씩 덮어주는 형식으로 작업합니다. 그리다가 형태가 이상하게 흘러갈 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확인 차원에서 인체의 안정감을 관찰합니다. 만족하신다면 작업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깊이와 디테일을 찾는 작업은 언제면 끝날지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자신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관찰력과 실력을 소유하셨다면 순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모든 것이 숙련되길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그리는 수밖에 없겠죠? 한 장씩 완성할 때마다 스스로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의 그림은 나날이 훌륭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트위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심하시면 놀러오세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